샘 울트먼의 해고는 MS와 챗GPT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샘 울트먼은 MS의 AI 사업을 이끌던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의 해임은 MS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MS의 주가는 울트먼 해임 발표 직후 1.68% 하락한 3.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S는 울트먼의 해임 이후 AI 전략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트먼은 오픈 AI를 통해 Chat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MS는 울트먼 해임 이후 새로운 CEO를 중심으로 AI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트먼은 ChatGPT의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의 해임으로 인해 ChatGPT의 개발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ChatGPT의 개발 방향에 대한 변화도 예상됩니다. 구글의 바드와 같은 다른 대형 언어 모델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는 ChatGPT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ChatGPT의 개발 방향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ChatGPT가 울트먼의 리더십 아래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그의 해임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바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샘 울트먼의 해고는 MS와 ChatGPT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는 AI 전략을 재검토하고 ChatGPT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글은 ChatGPT의 경쟁력 약화를 기회로 삼아 바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